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 이번에 동아시아랑 세계사가 지난번 6평회부터 좀더 어려웠죠, 그죠? 다들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6평보다 9평은 좀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오히려 잘 보는 것보다 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약간 조금 더 어렵다, 좀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면 되게 자만하거든요. 선생님이 종종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하는 건데, 9평 점수가 그냥 하나 틀려가지고 실수해서 2등급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약점을 정말 최대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내 점수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자,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아시아를 먼저 볼게요. 자, 동아시아에서의 킬러 문제가 7번, 19번이었고요. 전국 수험생 기준에서 이제 베스트 탑 5를 찝자면 19, 20, 11, 15, 13인데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19번이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했던 거죠. 그죠? 자,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오키나와 반환 협의 결의. 그러니까 이게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그냥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아니라 이게 개정된 거. 이게 자, 개정된 거였어요. 요거하고 이게 1960 무렵에 이제 개정되죠. 그죠? 요거하고 오키나와 반환 협의가 이제 반환 결의를 한 내용이 69인데 그때쯤에 사회 시기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게 나왔었고 그다음 7번 문제는 사실 해금 정책이 완화되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금 정책 자체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14중 16중 했잖아요. 요거를 완벽히 공부 안한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9, 19번과 7번은 이제 그냥 세기특강 연도만 잘 알아도 금방 푸는 건데 여기가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73년의 상황, 그러니까 이거 요즘 안 나오다고 요즘 갑자기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을 거고 엔닌의 활동 시기나 금나와라 남송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엔닌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엔닌이 활동했던 9세기 무렵에 학습이 잘안돼 있다 보니까 다른 걸 고른 것 같은데 이 엔닌 활동 시기에 이미 현장은 7세기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현장이 가지고 온 업적인 여러 가지 이 현장의 불교 경전들 이런 건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대에 걸쳐 나오는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약간 4위랑 5위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좀 끌어내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낸다기보다는 문제 잘 봐라 얘들아. 분석 잘해라, 사료 분석 잘해라.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도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죠. 1번과 3, 그러니까 1위와 3위가 다 연도 문제예요. 자, 그리고 2위는 시기 파악 문제고, 그 다음에 4위하고 5위가 자료 분석을 잘해야 풀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동아시아는요, 신유형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13번. 사료 분석형. 사료 분석이 어떻게 나왔었죠? 금나라하고 남송 사이의 글인데 이 금, 가가 송이고 나가 이제 금인데 이 가나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어떤 시대에 나온 건지 모르는 거지. 이거 사료를 분석 못한 경우. 그다음에 19번은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생소한 자료, 생소한 연도를 낸 거죠. 연도 자체가 되게 생소했고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은 쌤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 강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오니까 모르는 친구는 틀린 거죠, 그죠? 이건 쌤 킬링 리허설만 봐도 알고. 사실 뭐 이제 이거는 세계특급만 봐도 알아. 근데 여튼간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동아시아사에서, 자,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기본적 무난과 살짝 고난도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왜 쌤이 또 이거 살짝 고난도라고 하냐면, 진짜 킬러 문제는 또 아닌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면, 연도가 이거보다 더 지엽적이었어야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가 좀 끼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파트가 많아서, 여기에 함정이 좀 많았다. 함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꼼꼼해졌으면 풀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세심해져라. 이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연도는 언제나 중요했었어요. 이번 시험도 그랬죠. 그래서 연도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사료 분석하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모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들 전부 다 파헤쳐내서 전부 다 해줄 거예요. 전부 다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서 가공해가지고 연도 연습시키고 사료 연습시키고 다 시킬 거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동아시아랑 쌤이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죠? 자, 그리고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돼. 자, 그리고 자 수능은 지금부터 조금 비슷하거나 어려울 거예요. 살짝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수능까지 가게 되면
학습에 여러분의 그 정도가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또 사탐을 여름 이후에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학습 수준이 올라가서 문제가 어려워진 게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수능이 사실 평가보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쌤이 여기다 쓴건 체감상을 말한 거예요. 체감상. 자, 그러면 이제 세계사. 자, 세계사는요. 킬러 문제 12번, 19번이고 오답률 탑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자, 제국주의 시기 연도급은 19번. 신유형이면서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죠? 아마 여기가 공부가 많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로레트법. 이거 연도 몇번 말한 거잖아요. 19년. 되게 많이 말할 건데 이거는 공부 안한 친구들이 틀린 거죠. 인도는 선생님이 꼼꼼하게 하라고 몇번 말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자, 그리스 독립 이거는 요거는 사료 분석을 잘 못한 경우에 틀렸어요. 이게 어느 나라의 독립인지를 미처 파악 못한 거죠. 그다음 메로베우스 왕조. 9번이 메로베우스 왕조인데 이거를 자꾸 카를로스 왕조라고 오해를 하니까 틀리죠. 자, 당시 PP는 뭐였어?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다가 나중에 왕이 된 거잖아요. 당시 메로베우스 왕조였어요. 자, 그리고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은 되게 쉬운 건데 아마 학습이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점으로 적용했다. 자, 그러면 세계사의 신유형은 12번, 19번 딱 이거 어려웠던 거두 개였어요. 인도 제국주의 통치. 그다음에 19번 제국주의의 전 세계적 침탈 순서 요거. 그러니까 이번 파트가 되게 제국주의가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자, 세계사는요. 역시나 연도 중요하다. 역시나 연도. 선생님이 자꾸 말하죠. 연도 중요하다고 그죠? 이거는 중요해요. 물론 세계사가 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쌤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흐름을 강조하시는데 선생님은 효율성을 강조하니까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도 안 외우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도를 안 외우고 풀려고 하면 당시 상황의 모든 정황을 다 흐름으로 이해하고 배경식이 정말 빵빵해 풀수 있는데 이것보다 연도를 그냥 짧은 시간에 외우는 게더 빨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쌤이 연도 강조하는 거고 문제 자체가 연도 자체를 묻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 다 알잖아. 그죠? 아마 점수가 2등급 이상만 나와도 뭐 3등급만 나와도 연도 중요한 건다알 거예요. 그다음에 자, 원래 6평은요. 현대 파트가 어려웠었어요. 이번 9평은 제국주의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현대 쪽에 어려운 게 몰려 있고 다 어려운 게다 연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연도는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료 분석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 분석을 잘해서 당시 상황 속으로 잘 감정이입할 수 있게. 아까 그리스가 독립했던 문제 나왔었다 했었잖아요. 이게 그리스의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라 그러면 좀더 깊이, 좀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상 등급 컷은요. 동아시아사가 좀더 쉬워서 48, 44, 40 정도 예상을 하고요. 세계사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1등급 컷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쌤이 지금 이거를 급하게 이제 어제 틀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어서 바로 다음날 찍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추산이 세계사가 되게 컷이 낮았어요. 근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이게 위에 두텁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 3등급 라인이다 그러면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조금 더 깊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강조가 되었던 파트 위주로 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컷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수능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능되면은 훨씬 더 라인이 높아져요. 자, 쌤이 얘기했죠? 3등급이 42점이면 끝난다 그랬지. 수능은 3등급 몇 점이면 끝나요? 42점이면 끝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3개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4등급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앞으로 학습 어떻게 하셔라? 일단 연도 자료 중요하고요. 자, 쌤이 연도는 뭘로? 3개 특강으로 정말 열심히 해놨어요. 요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고력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파이널에서 진짜 엄청나게 다룰 거야. 그러니까 파이널만 잘해도 충분한 점수가 나오니까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수능에서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 자, 수능까지 열심히 달립시다. 화이팅!